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 작가입니다. 주말에 국내 뚜벅이 여행으로 서울 축제 하나로 서울 봉은사 연꽃 축제를 다녀왔어요. 비 오는 날 여행으로 혼자 다녀오며 봉은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서울 8월 축제인 연꽃 축제를 소개합니다. 봉은사는 천년고찰로 대웅전을 비롯하여 선불당, 명부전, 영산전, 북극보전, 판전, 충령각, 운하당, 선원, 심검당, 법왕눈, 보호당, 진여문 등의 당우가 미륵대불 등 가람이 배치되었습니다. 서울축제 8월 봉은사 연꽃축제 기간은 9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진여문 일주문을 들어서자마자 길게 양쪽으로 놓은 연꽃 화분이 진열되어 있고 추적추적 여름비가 오는 가운데 하얀 연등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길게 걸려 있었어요. 빗방울이 맺힌 고혹적으로 피어난 연꽃이 더욱 청초하게 보일 정도로 활짝 핀 연꽃을 비롯해서 이제 막 피우려는 듯 꽃 몽우리에 연꽃잎을 하나 둘 펼치고 있었어요. 대웅전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이날 유난히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장전과 영산전 마당에도 흰색 연등이 걸려 있어 다른 때 풍경보다 색달랐습니다. 미륵대불은 대작불사로 1996년에 완공되어 봉은사 성보로서 높이 23m, 국내 최대의 크기의 부처님입니다. 연회로인 연회다원 봉은사 찻집 봉은사 카페로 전통 차체험관입니다.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한국 방문에 대한 힘들었던 추억보다 좋은 추억으로 남기길 바라면서 사진을 부탁하니 흔쾌히 허락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삶과 함께하며 수행의 전통을 지켜온 유서 깊은 사찰에서 고유의 아름다움과 수행자들의 일상을 경험하며 심신을 맑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뚜벅이 여행으로 갈 수 있는 봉은사 가는 방법, 지하철 봉은사역, 삼성역, 청담역에서 가깝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영상 아래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고 영상에 좋아요, 댓글과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